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클럽에다 좀 인사이드로 들어온다. 아.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인사이드로 들어왔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떤 거냐면 백스윙 때 왼쪽 어깨가 좀 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러면 스윙의 높낮이가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컨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테이크어웨이를 좀 타겟 직후 방대로 보낼 필요가 있어요. 스윙을 하면서 어떤 동작들 뭐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백스윙 할 때는 등이 타겟을 본다랑 네. 그리고 그때 탑에서 약간 코킹이랑 그리고 체중 이동 정도? 네. 적당하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네. 타겟을 등지는 동작도 너무 좋은데 백스윙 시 클럽이 이렇게 인사이드로 빠지는 동작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드레스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네. 몸이 선풍기의 모터. 모터. 저 클럽 헤드는 선풍기의 팬. 모터가 움직여야지 팬이 돌죠. 네. 모터가 안 움직였는데 팬이 돌 수 없습니다. 김수수 골퍼의 테이커의 문제는 이 지금 본체는 모터는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팬만 그냥 돌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얘가 제일 나중에 움직인다는 느낌이에요. 클럽 헤드는 모터가 본체가 움직여서 그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미지. 헤드가 먼저 출발하니까 손목이 많이 쓰여지는 동작이 나오게 되고 헤드가 이렇게 안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네. 조금 더 본체가 움직이려면 손이 조금 더 먼저 출발하는 느낌이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하게 되면 올바른 스윙 플레인 안에서 테이크어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연습 스윙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다시. 실제 동작과 이 느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테이크어웨이를 조금 더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도 괜찮아요. 아. 이건 과장되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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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느낌은 헤드가 먼저 갔다면 손을 먼저 출발시켜서 이렇게 차 걸릴 수 있게. 이러면 테이크어웨이가 완전 타겟 직후 방으로 굉장히 좋은 길로 잘 빠지거든요. 이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 넵. 자, 손부터 출발시키는 거예요. 모터를 먼저 작동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오, 어떤 느낌이에요? 가볍게 맞은 것 같아요. 가볍게 맞는 느낌이 나죠? 아. 그러니까 이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이 헤드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돼요. 헤드 자체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선풍기가 네. 모터가 작동을 안 하는데 네. 팬이 돌면 무섭잖아요. 네. 지금 스윙이 엄청 무서운 스윙인 거예요. 이 모터가 작동을 안 하는데 네. 헤드만 움직여. 이거 엄청 무서운 겁니다. 모터가 작동이 돼서 헤드가 움직일 수 있게. 네. 그래야지 헤드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을 거고 좋은 스윙, 일정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그 느낌을 한번 해볼까요? 네. 조금 더 과장된 느낌이어도 괜찮아요. 네. 다시 한번 이러다 7번 아이언으로 130m 보내시겠어요? 자, 손을 조금 더 과장되게 이 느낌을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느낌으로 이러다 진짜 130m가 넘게 나와.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좀 놀라운 곳이죠? 네,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테이커에 대한 느낌이 좀 생기나요? 네,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편하게 딱 임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안 까먹고 하려면 내가 임팩트를 만드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만든... 만든 건 아니었어요. 네, 네. 헤드의 움직임에 의해서 임팩트가 나온 거지. 헤드의 움직임에 의해서 임팩트가 나와야지 일정한 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비슷한 스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네. 내가 이거를 하려 그래. 그러면 거기서 미스가 나와요. 백스윙 시 손을 먼저 출발시키는 느낌. 느낌이 그런 거지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네.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게 되면 테이커가 일정해지고 헤드의 무게가 느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팩트가 나오게 된다. 네. 이거 한 포인트만으로도 지금 7번 아이언이 토탈 거리가 139m. 여기 장난 아니죠? 네,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쳐보세요. 자, 손부터 먼저 보내는 느낌. 이것도 괜찮아요.
자, 이미 이 테이크어웨이 때 손을 조금 더 먼저 출발시킨다는 느낌만으로도 클럽 헤드를 던지는 타이밍이 조금 생겼을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인데 헤드의 무게를 좀 더 느끼면서 클럽을 던지는 릴리스 타이밍을 좀 만드는 연습이에요.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릴리스하는 타이밍을 좀 익히는 연습인데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아무데서나 하면 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클럽을 잡고요. 백스윙을 했다가 이렇게 채를 한번 던져볼게요. 네. 한번 던져볼게요. 오! 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지금 던진 클럽이 어디로 갔어요? 일로 갔죠? 네. 왜 일로 갔을까요? 클럽을 네. 굉장히 세게 쥐는 경우 아. 왼쪽으로 던져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헤드를 던지지 못하는 거죠. 릴리스 타이밍이 늦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클럽을 릴리스를 시키는데 릴리스 타이밍이 늦고 왼손 그립을 꽉 쥐게 되면 아 이렇게 왼쪽으로 날아가게 돼요. 릴리스는 공이 맞기 전에 되어져야 돼요. 릴리스 과정 중에 임팩트는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타겟 방향으로 이 클럽을 잘 던지기 위해선 여기에서 던지는 느낌이 나야지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채를 던질 수가 있어요. 이런 던지는 릴리스 타이밍을 익히게 되면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던져볼까요? 세게 던지진 않아도 되고요. 자, 릴리스를 조금 더 일찍 해준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그렇게요. 오케이, 그렇게요.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왼손 그립을 느슨하게.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스윙 플레인, 클럽 패스 값도 좀 더 좋아지고요. 일정한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느낌을 가지고, 방금 채를 던졌던 이 느낌을 가지고 샷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제 공을 치는 거니까 진짜 클럽을 던지시면 큰일 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 방금 연습 후에 뭔가 채가 날아갈까 봐 좀 불안해 좀 잡았던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아까 채를 던지면서 했던 느낌은 어떤 거냐면 임팩트 이후에 릴리스는 늦었다. 이게 아니고 네. 릴리스의 과정 중에 임팩트가 나온다.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왼손 그립을 좀 더 느슨하게 두고 원래 타이밍보단 조금 더 일찍 릴리스를 해주는 느낌으로 샷을 해볼게요. 네. 그래야지 클럽 헤드의 무게를 좀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 더 던져지는 느낌이었나요? 네. 평소보다 왼손 그립에 힘이 좀 더 빠져 있나요? 네, 조금 뺐고 응? 그리고 여기서 먼저 좀 히팅을 한다는 느낌으로 쳐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방금은 여기서 치는 느낌이었다면 네. 여기서 치는 느낌 한번 여기서요? 해볼까요? 조금 더 일찍이요. 네. 던지는 느낌이 조금씩 생긴다.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테이크어웨이 연습했던 이 느낌을 더해서 좀 더 일찍 클럽을 던지는 느낌으로 샷을 한번 해볼게요. 네. 조금 더 릴리스 타임이 빨랐나요? 네, 빠르게 했던 것 같아요. 엄청 좋네요. 약간 스위스 팟보다 약간 안쪽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정타에 가깝고요. 클럽 패스값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거리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거리였나요? 네. 보통 7번을 100에서 110 정도만 잡고 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조금 오늘, 처음 본 네. 오늘 이후로는 네. 캐리로 125m를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정말요? 네.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 느낌대로. 자, 테이커에 신경 쓰고요. 클럽에다 던지기. 이 정도보다 아이언을 더 잘 치게 되면 직업 변경 프로골퍼의 어떤 길로 가야 되고요. 네. 저는 그래서 아이언의 고민은 이 정도면 네. 정말 짧게 해결이 됐잖아요. 저희의 분량도 있기 때문에 아, 드라이버를 좀 쳐보면 어떨까. 아, 네.
드라이버 지금까지 쳐서 최대 비거리가 어느 정도였어요? 최대로는 한 180 정도인 것 같아요. 180. 그러면 제가 오늘 레슨 세 가지 포인트 알려드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두 가지 포인트는 아이언을 갖고 했고 네. 한 가지 포인트는 드라이버 갖고 하면서 최대 비거리를 한번 갱신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케이. 드라이버 갖고 한번 샷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정타가 아니었고요. 다시 한번. 아이언의 느낌은 너무 좋았는데 네. 드라이버는 슬라이스가 조금씩 더 나네요. 네, 한 번씩 슬라이스가 계속 딱 나기 시작하면 계속 꾸준하게 슬라이스가 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오늘 고민을 네. 아이언이 아니고 드라이버를 갖고 했어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드라이버에서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언에 비해서 클럽 패스 값이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인투어 값이 조금 적다 보니까 깎일 수 있는 그 여지가 조금 있는 거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임팩트 때 타점이 굉장히 힐 쪽이다. 똑같이 스퀘어로 맞았을 경우 힐 쪽에 맞으면 네. 슬라이스가 나요. 아. 오히려 토 쪽에 맞으면 들어오거 나고요. 근데 지금은 뭐 슬라이스가 이 정도로 날 수 있는 뭐 샷 데이터는 아니지만 힐 쪽에 대부분 맞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페이스가 덜 다치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아이언에서도 초반에는 약간 그 힐 쪽에 맞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 드라이 굳이 이제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 네. 드라이브를 하면서 비거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세 번째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렇게 셋업을 하면 이 간격이 너무 좁아요. 좀 더 멀리 서야 되고요. 그리고 김지수 골퍼의 스윙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세 번째 포인트가 그건데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전환될 때 오른 다리가 여기! 여기 있어요. 아, 이건 좀 제가 너무 과장되게 네. 흉하게 흉내를 낸 건데 이렇게 있어요. 이러니까 더 가까워지겠죠, 골반이. 그러니까 타점이 더 안쪽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오른 다리는 공간을 두고 이렇게 옆으로 밀면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클럽 헤드를 던질 수가 있는데 힘을 써서 이거는 몸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타점이 더 안쪽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른 다리를 조금 더 두고 샷을 하게 되면 타점이 좋아질 거고요. 비거리도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샷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 동작을 갑자기 클럽을 들고 하려면 어렵잖아요. 네. 일단 클럽 없이 이렇게 백스윙을 했다가 오른발 밀어서 저로 한번 가보고요. 다시 한번 백스윙을 했다가 오른발 밀고 지금 오른발을 밀었어요? 왼발을 밀었어요? 왼발 밀은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골프 스윙을 회전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왼쪽만 자꾸 돌리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김지수 골퍼의 문제점은 오른 다리를 앞으로 차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중심 이동을 잘 하기 위해선 오른발을 옆으로 밀어주는 동작도 필요한데 자꾸 이것만 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맨손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백스윙 갔어요. 그다음에 오른발 밀어요. 다시 백스윙 갔어요. 오른발 밀어요. 뛰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그시 밀어도 괜찮습니다. 지그시. 지그시 밀어서 옆으로 좀 옮겨볼게요. 이렇게. 다시 백스윙 갔다가 오른발 밀기. 다시 한번. 오케이. 다시 한번. 좀 이상하죠? 네. 그러면 제가 벽이 되어드릴게요. 네. 자, 백스윙을 해놓고요. 네. 자, 저를 밀어보세요.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차서 저를 밀어야죠. 오른발. 그렇죠. 오른발 이렇게.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요 지금. 네. 다시 한번. 오른발. 오른발 계속 밀어요. 오른발 지금 쓰고 있어요? 네. 네. 다시 한번. 자, 오른발을 저 밀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아. 이렇게.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됐다. 됐다. 됐어요. 느낌 왔어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오른발 이렇게 옆으로 밀어준 느낌이요. 이거를 클럽을 가지고 연습생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갔다가 오른발 미는데 네. 너무 강하게 세게 갈 필요는 없어요. 백스윙 네. 탑에서 시작할 때 살짝만 밀어주면 돼요. 오케이.
돌리는 느낌이 아니고요. 옆으로 네. 밀어주는 느낌이어야 돼요. 옆으로 좀 더 오른발을 밀어준다. 오케이. 다시 한번. 오른발 옆으로. 오케이. 조금 더 왼발 왼쪽에 중심이 실리나요? 이 느낌입니까? 네, 이렇게 보내고 나면 이쪽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왼쪽을 자꾸 리드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네. 이렇게 튀어나가요, 얘가. 동작을 원하는 동작이랑 이게 비슷한 결과로 나올 거예요. 얘를 돌리는 느낌이 뭔가 하체 회전을 빨리하고 왼쪽에 중심을 싣고 싶은 거잖아요. 네. 이 동작이 원활하게 되려면 얘가 일을 해서 밀어줘야지 그 동작이 나와요. 그렇게 오른발을 이렇게 밀어주기. 오케이. 이런 느낌. 네. 연습생 한번 더 하고 샷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지금 연습 스윙이었지만 너무 동작을 잘했어요. 오른발을 이렇게 앞으로 차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차는 게 아니고 약간 끌려오듯이 차는 동작. 하체를 엄청 잘 쓴 거예요. 네. 이 느낌으로 샷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멀리 서야 되고요. 오케이. 자, 갑니다, 갑니다. 타점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스윗스팟에서 약간 바깥쪽. 네. 자, 오른발을 더 차면서 가볼게요. 나이스. 지금 느낌은 페이스 약간 바깥쪽에 맞는 느낌이었죠? 네, 이렇게 맞은. 그런 느낌이 나면 왼쪽으로 든 커브들이 나올 거고 공이 좀 더 멀리 나가요. 다시 한번. 자, 테이크어웨이를 최대한 손부터 출발을 시켜서 멀리 보낼 거예요. 와. 와, 간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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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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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아, 191. 완전히 스윗스팟에 딱 맞았어요. 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되게 가볍게 쳤는데도 저렇게 거리가 나는 게. 그렇죠. 이 네. 가볍게 친다라는 게 클럽 헤드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전의 스윙은 이렇게 하고 해서 뭔가 몸에서 뭔가 힘을 많이 쓰는 느낌인데 네. 헤드를 잘 움직일 수 있게 어떤 지금 동작들을 네. 만든 거여서 가벼운데도 많이 나가죠. 네. 자, 하나만 더 쳐볼게요. 네. 이러다가 200m 가겠네요. 더 세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테이커의 신경 쓰고 클럽 헤드의 릴리스를 좀 더 일찍 해준다. 좀 더 멀리 서야 돼요. 오케이. 이거 갔나? 잘 맞은 것 같은데. 200 가나요? 200 가나요? 아유. 아, 세 개 더 치면 갑니다. 네. 이 느낌이면 세 개 더 치면 가요. 이거 괜찮은데요. 타점도 괜찮고요. 가나요? 와. 그래도 이 정도 거리면 소원이 없죠. 네. 현재까지 인생 최고치인가요, 이 거리가? 네, 처음 보는 거리인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했지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면 드라이버 갖고 200m는 그냥 쉽게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 거리에 대한 일관성도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어떠세요? 너무 대성 프로님 덕분에 네. 딱 정확하게 가볍게 뭔가 그전에는 제가 샷을 만들어서 한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안 맞으니까 손목도 꺾어보고 해가지고 이 스윙이 잡혔는데 뭔가 딱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정타도 정말 편하게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